일정 범위를 읽으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읽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적으면서 이제 말씀 앞뒤의 문맥을 살피고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찾으면서 적고 찾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어린 저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 아침도 되게 힘드시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은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 정말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준비물 챙기고 막 교복 입고 막 머리 감고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좀 깨우고 일어나기 싫다고 막 그래도 막 계속 깨우시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반항심이 더 자고 싶고 귀찮으니까 엄마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그 나이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 엄마가 이끌어주신 것이 저에게 굉장한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가족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의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교육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집중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분이 저희 엄마십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자유롭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엄마와 되게 갈등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학교 규칙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 뭐 교육 방식이 알지도 못하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만이 막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더 오해도 많았고 정말 서로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와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엄마는 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만큼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엄마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썼던 말씀 묵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말씀 묵상 노트예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되게 어려서 되게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가렸지만 오늘의 날짜를 일단 적어요. 이게 2005년도에 썼던 거거든요. 2005년 1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그래서 잠언 6장을 적고 잠언 6장에서 인상 깊었던 저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절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언 6장 23절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에요. 왠지 읽으면 아실 거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대한 불만과 엄마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게 막 엄청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나 이러면서 듣기는 그때는 싫은 것 같아도 그것을 따랐을 때 나에게 축복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과 묵상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을 적었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이 훈계에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며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으나 그것은 곧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계속 훈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훈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들께 감사할 것이다. 학교의 규칙을 지킬 것이다.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에서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사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곁길로 제가 빠질 수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볼 저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단련시켜 주셨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알게 된 작곡 선생님을 만나서 작곡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대학 방향도 결정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앞다투어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절에 그때는 정말 내신 점수 1점으로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웅다웅하고 신경쓰이고 신경전 버리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만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친구들이 너는 왜 공부를 하냐고 음악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냐고. 근데 사실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대학을 한 곳을 가지 두 곳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목표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그 표현이 저는 되게 그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때 이주는 새벽 3시까지 집에 가면 공부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벼락치기 했을 때 빼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가 받았었어요. 누구나 그랬었겠지만. 근데 그런 속에서도 막 불만 있다고도 아침에 말씀을 보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생님도 어떤 친구도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를 정말 이해하고 저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사람 정말 사랑의 충고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가장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묵상하는 시간 외에도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사도바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진짜 너무 큰 그런 큰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 성경을 하면서 막 그렇게 크게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큰 그릇이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가장 열심히 봤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데 시간을 더 들여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사역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저희 아빠가 일하시는 곳을 옮기게 되시면서 저희 가족이 마이너스 경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돈 드는 이제 레슨비라던가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인강이라던가 좀 드는 돈이 많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상황인데
계속 경제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하나님 주으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 이딸 증거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삼육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다른 종교나 이제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처음 지내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되게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교회 꼬박꼬박 가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가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신입생이었으니까 넌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맨날 너는 뭐 하자고 하면 미안해 내가 교회 가야 된다고 넌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사실 부끄럽게도 인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용기도 사실 부족했었고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 너는 왜 이것도 안 먹고, 너는 왜 이걸 지키고, 너는 그럼 뭘 믿는 건 다른 게 뭐냐고 딱 질문을 던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한 신앙을 다 잡고 회복하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교리를 배우고 또 찬양에 대해서도 배우고 전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길 바랬었고 그러길 원해서 받았었는데 교리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저에게 당연했고 그런 질문을 처음 해봤었어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제 자신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그 와중에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그런 마음 들었다는 게 그래가지고 막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었고 여태까지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달려오니까 갑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대학에 왜 왔는가 막 이러면서 엄청 흔들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분에 대한 의심은 정말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전에 교회 언니의 권유로 미국에 있는 캠퍼스라는 대학교 선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엘트교회로 소중한 엘트교회로 말씀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 사역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서 왜 저보고 이곳에 가라 하셨는지 꼭 알게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프로그램에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도 아직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자기 믿음의 혼란과 심령의 어두움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를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바로 폈어요. 바로 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그때 제가 그림이 있는 성경책 같이 뺐어요. 그림이, 조그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경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영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읽고 있었는데, 참 딱 두 가지 라인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걸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그 그림에 딱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산이 딱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마음이 탁 하고 저 마음이 이렇게 멎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고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랬다고 100년 동안 기다린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산에 올라간 그 장면이 제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티가 날래야 날 수밖에 없구나.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럼 이준 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그렇게 구별이 되는가? 근데 사실 별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속에 섞여가지고 안 보였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더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묻혀있길 되게 바랬었거든요. 튀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음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학원 이렇게 안에서 자라가지고 경험이 되게 없고 되게 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한테 아직 너무 어렵다. 너는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음악을 쉬게 되면은 그동안 사람을 다 열심히 해서 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너가 그때 쉬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된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너 그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하면서 안 된다. 반대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맡은 사역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되게 많아서 그거를 하는 것을 멈추고 가면 그 자리가 남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닌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넌 그래서 가야 된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가야 되고 넌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계속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미국 갈 준비를 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비자 문제, 뭐 서류 다 끝내고 하나님 은혜로 2주 만에 팍팍팍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가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내면 속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말씀도 보고 교회도 꼬박꼬박 가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정말 11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했었는데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걸 너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일단 생활 면에서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룸메들이 굉장히 룸메이트들이 되게 철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긴 치마를 처음 봤어요. 이웃 가서 저는 저희 그때 또 교복을 최대한 짧게 또 이렇게 이 정도 선이 예쁘다 이러면서 그런 게 되게 민감했던 시기라 좀 그렇게 발목까지 내려온 치마를 입는 거 어떻게 저런 치마를 입을 수가 있지? 이러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제 방 친구들 특별히 9시 반에 자서 5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막 너무 놀라게 됐고 음식도 저 그때 처음부터 완전 비건이라고 완전 체질을 하는데 이제 동물성 지방이나 그런 것도 아예 안 먹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말씀을 보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이게 습관이 된 친구들인 거예요. 엄청 막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도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빛, 건강에 관한 것, 그런 사소한 것들도 배우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그게 마치고 이제 문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개월 프로그램인데 저는 6개월 비자로 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저 혼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1년 동안 지내게 돼서 문서 전도까지 프로 끝나고 딱 오게 된 저는 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어요. 내가 한국에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문서전도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하고 문서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험을 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이끄셨을까? 했는데 너무 그곳에서는 다른 경험을 했어요. 선교사라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간 곳에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목사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아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젊고 학생들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다른 점은 제가 힘들었던 이유거든요. 다른 점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알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익숙하신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감사했다 이랬는데 여기는 넌 이렇게 해야 한다 넌 왜 이렇게 안 하냐 넌 이렇게 이걸 따라야 한다 그래서 또 교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 의인은 이런 것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는 죄인이고 아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막 엄청 논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맞느니 아니느니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막 그걸로 논쟁하고 막 결국 막 지우개까지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모습인가 그래서 나 잘못 온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지만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했을 때는 더욱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제 캠퍼스에서 저는 사람들과 만날 때 모르는 사람도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만나려면 우리 한번 밥 좀 먹자 그래야 되잖아요. 밥 좀 먹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밥 먹는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채식으로 제가 바뀌게 되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언니를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음식물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 주은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생겨서 너무 기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제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는데 그게 저의 뇌에 너무 세뇌되어 있었고 저는 저의 한계적인 이해력으로 사랑을 이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사랑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는 믿는 분은 성경 속의 하나님인데 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 자체 정말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실까? 성경 인물들은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적용을 할 수 있었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친구랑 얘기하면서 망각의 동물이야, 망각의 존재야 라는 것을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말씀을 봐도 저녁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봐도 있는데 매일 보지 않으면 정말 사단의 밥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삶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대학을 보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곳에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도 제목이자 비전은 세계 가족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늘까지 최종 목표를 하늘을 삼아서 그곳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상보다 저희 이 세션이 좀 빨리 끝났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세미나로 가기 전에 제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mealtime, we'll be opening the booth, which is introducing the ministries that's going on around the Adventist, among the Adventists, and we would like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do the God service after this conference. So feel free to take a look at it in the back. It will be prepared in the back of the hallway, so feel free to look into it. For the seminar, we figured that many of you guys misunderstood what's going on. So for the session, we have 4 sessions, and some people misunderstood that because we have like 10 seminars, some like 1, 2, 3, 4, 5 seminars will be done in the morning, and 6 to 10 will be done in the afternoon. But then we'll tell you that all seminars will be, like 10 seminars will be start all together, and they are comprised of 4 sessions.
So the contests are related to each other. So if you have started with any other seminar, the next session will be related to it. So feel free to join the other seminar if you would like to, but it would be better to stay in one seminar. If you would like to check out the seminar room for the whole things, you can check in the last page of the pamphlet that we distributed yesterday or even today. You'll be able to know which room would be needed to go. Good morning. Share your life story about how God led your life until today. How you're baptized. How did you become converted? How did you meet Christ? How did you start reading the Spirit of Prophecy? How did you start reading the Bible?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셨는지 아는 사람이랑 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오셨거나 친구들이 오셨으면 잔인하게 딴 데로 가십시오. 딴 데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랑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 어디예요? 물어보고 그룹을 다 바꾸겠습니다. 자, 스무디 만드는지 다 섞겠습니다. 자, 스무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다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자 그룹을 새로 짓겠습니다. 2 or 3. 그래서 I'll give you 10 minutes. 10분.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누구세요? 그래. 누군가에게 이야기 좀. By this evening worship, so when you come into the auditorium, please accept one of the devices and then wear it in your ear so that you guys will be able to hear what we have prepared for the worship.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미나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짐 챙기시고 각자 네, 세미나로 가시면 됩니다. You can proceed to the seminar room. Thank you.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 이 기별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저를 쓰셨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확신 있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혹시라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 위해서 제 이름은 서리나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위마 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있어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한 명 여기인데 제가 이 세미나를 두 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겠지 이게 아니라 듣고 내가 직접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음악 선택권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그 자유함, 그 기쁨을 여러분께서 맛보기를 원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이 정보 제가 수집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정보를 다 나눌 수 없고 제가 지금 그중에서 골라서 한 정보들인데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마칠 때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고 필요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스스로 뮤직 음악 세미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또 몇 개 필요한 제가 먼저 도움 되는 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첫 번째 세미나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이 이런 음악을 선택하라 저런 음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삶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음악이 make sense. 진짜 이게 좀 이해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지금 한
세 살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지장님이 지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을 넘어서 교회 청년 엄마에 찍어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우리 여기 언니가 와주셨는데 잘 증인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사창가 창녀촌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고3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 어릴 적의 기억이 사창가의 음악 아니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음악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음악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내 한복판 가면 이게 팔다리 없어가지고 공무 이렇게 하고 의료기 다니면서 바구니에다 돈 구걸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이게 가서 돈 드릴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약간 뽑짝이 트로트 스타일인데 근데 노래는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런 자비로운 주 하나님 뭐 보게 그런 반응이 많은데 그런 반증.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 뭐 세상 음악이 있고 재림교회 음악이 교회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그거는 뭐 일요일교회 음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특히 뭐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창가 불빛 또 여자분들이 특별한 옷을 입으시고 이러고 이제 음악 소리 이렇게 해서 아, 이 음악은 교회 음악 아니다. 이렇게 좀 확실히 구별이 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학년 때 도시 안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 방이 처음 생기고 라디오도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그 나이 때부터 제가 밤새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음악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새벽 한 2시까지 듣고 겨우 잠들어서 일어나자마자 교복 입고 아침 따닥따닥 먹고 학교 가서 치마 입고 교복 치마 입고 담을 넘어서 수희 아저씨 자는 집을 수희 아저씨 깨워가지고 교실에 들어와서 신승훈의 미소 속에 미친 그대 우리가 막 최신 가요들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 나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요새 아이들 젊은 애들 지금 막 그런 음악에 빠지는 게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쟤 진짜 위험하다. 쟤 잘하다 정말. 나 없이 살겠다. 이러셔서 우리 하나님 유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회장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하면은 야 리나 너 이렇게 좀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너 좀 살벌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도부장 해라. 그래서 지도부장이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본 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언니들 약간 무섭고 막 화 잘 내고 막 이런 언니들 시키는데 나한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럭저기가 그러면서 근데 막 이렇게 채플 되게 지겨워했거든요. 그래서 채플식이 안 들어가야 되고 애들 막 사물하고 가방 막 뒤지고 그러면서 막 잡채나 막 이런 거 찾아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지도부장 하겠다 그 지도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방을 제가 이때가 제가 지도부장을 하던 때였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근데 지도부장을 하면서 가방을 이렇게 가가지고 뒤질 때마다 양심에서 너는 지금 이 음악 네가 찾고 있는 네 머릿속에서 따라라 흘러나오고 내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노래인데 그걸 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전에 알지 못한 그런 갈등이 생겨났어. 너 인정을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남한테 빼앗으면서 너는 밤새 듣고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던 차에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그룹이 이 그룹이었어. 너무 촌스럽다.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96년도예요. 그래서 해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quit listening to my music. 그 중도 여기서 쉽게는 놓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합창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곡 선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이라 이렇게 특창을 할 때 노래를 하면 합창 단원으로서 정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하늘 가까워지는 게 너무 기분들고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러다가 노래가 끝나면 툭 떨어져가지고 다시 머릿속에서 막 가요나는고 매 안식일마다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가 내려왔다 이런 기분을 하면서 이런 영적 투쟁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3의 그 어려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고3이 돼서 제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성경을 보라는 말 되게 많이 듣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점수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 읽었던 성경책 그래서 저는 진입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3년학교만 계속 다녔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막 신앙에 불타있고 막 찬미를 막 즐겨하고 이런 사람을 본 별로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도 없어서 있었어도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당에 조용히 올라와서 성경책 들고 10분 동안 10분 아침 조회 전에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의 목적은 이제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10만원 주시니까 100만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기 있으면 나도 거기 가겠다 거기서 저를 전달하셨어요. 제가 이제 너무 한 6년 가까이 계속 밤새서 음악 듣고 이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특별히 힘들었던 게 제가 충농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주사를 엄청 맞고 매일같이 안 먹고 그래서 숨을 쉬면 양력이 나요. 저는 너무 힘들고 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책상 서랍 있잖아요. 감기 한번 걸리면 책상 서랍에 있는 책 다 빼고 화장지 하루에 두 통씩 책상 서랍 밑에 보면 화장지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코를 풀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고 정말 깜짝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랍에서 잡것을 넣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데 평생 안 마시는 분도 처음 마셔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감사함에 제가 그때까지 되게 많이 찌르고 다녔거든요. 막 침도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그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미소가 뜨게 되고 전에는 내가 웃겨보려고 남들에게 내려까는 이런 논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진짜 안 좋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또 남들이 그 별명 지어가지고 놀리는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막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가 뿌려놓은 시자 때문에 친구들이 얘를 금연성으로 계속 부르는 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멈추게 됐고 또 제가 포기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춤추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애들 춤꾼이라고 부르고 우리 뭐 휴식 시간 막 이런데 시간만 나면 뒤에 가서 춤추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자체가 그걸 춤출 때 보면 남자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니다
제가 뭐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아니라 내가 남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안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께서 깨닫게 하시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향한 이런 자세도 많이 변화가 됐고 특별히 제가 어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른들만 생각하면 막 화내고 맨날 쪽쪽 막 이런 존재들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서 배워가면서 어른들에 대한 이미지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고3 돼서 대학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제를 간다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은 제가 이 선생님, 우리 유신은 교수님인데 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의 기적이 됐어요. 이분은 저는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분은 처음 만났는데 화를 전혀 못 내시는 분 같아요. 너무 온유하고 너무 상냥하시고 맨날 이렇게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하면 언제 때릴지 이런 막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연습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신앙 안 시키려고 이번 주에 엄청 연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게 중요했던 게 제 다른 뭐 피아노 선생님들은 제가 피아노 안 치면 쪽쪽고 친구들 앞에서 제 이거 좀 봐, 제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자신 연습하는 거예요. 막 이런 막 말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제자에 대한 사랑 이게 막 느껴지니까 이분이 저한테 너 6시간 연습해야 대학 들어갈 것 같아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시간 연습했어요. 그만큼 이게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우리 아빠가 장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제가 그때도 약간 좀 불만스러운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엄격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아빠랑 사이가 멀어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학생반에서 그래서 정말 학생반 없다고 싶다 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이번 주 안식일 오실 건데 제 아빠가 되게 등치가 크신 분이에요. 180에 떡벌어지고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고 한국에 안 오지 쟤네가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젊었을 때 뻑신다 해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많이 받고 자라서 집에까지 와서 맞고 막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 아빠한테 막 너무 대들스럽고 맞기도 싫고 이래서 제가 6학년 때 6학년짜리 표 반항이 어떤 거냐면 아빠가 지금 아빠가 비빔밥 절대 안 먹을 거야. 제 아빠가 비빔밥 되게 맛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비빔밥 이제 또 절대 안 먹어. 그리고 또 제가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 인사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아서 인사하는 거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하는데 그 외에는 아빠는 비가 절대 안 그게 저의 부모님에 대한 반응이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아빠, 엄마 구약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 이거로 어느 날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약식 살아서 이미 돌로 맞아 죽었겠다. 하나님 나 이제라도 정말 부모님께 잘할게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엄마가 아침에 무채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채질은 아빠 부모가 만든다 이 딱 연결됐어요. 그래서 아이나 다니까 아빠가 식탁에 앉았으니 엄마한테 나 밥 작은 공기 주지 말고 빈밥에 뭘 큰 공기 사달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아빠가 비명하지 나한테 너 먹을래 하면 말해야지 하고 이렇게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가 뭐 시금치 반찬 무채 넣어가지고 가장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비는 내내 아 아빠가 말하면 yes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6년 동안 저한테 빈밥 할 때마다 먹어볼래 이때 여기 휴지가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올까봐.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그날 먹을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공기 아빠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6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아빠 빈밥. Thank you.
아, 막 농담하고 막 웃겨야 되고 막 이러지 않으면 어울리지 못한 이런 분위기 아세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정말 다시 안 살고 싶은데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없나 보다 몇 년 살다가 그래서 우연히 4학년 때 새로 나온 성서연구 동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성서연구 동아리는 모여가지고 참여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군의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교회 다락방에서 전도회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시절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니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분 막 이거에 해결이 잘 안 됐어요. 너무 오해가 크게 하나님은 엄청하겠다가 엄청 사랑했다가 계속 이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네, 이분이 이제 천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펭귄 아빠의 사랑 90일 동안 알 깔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서서 자기는 그야말로 이제 배워서 기지맥진해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엄마가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모성애 그 다음에 거기와 연결된 정말 생생한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는 예수님 뭐 성경책 위에 뭐 하나도 넣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들 예수님이 죄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뱀을 예수님한테 비교를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거. 그래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거짓말하면 엄청 괴로워하고 그러고 뭐 나쁜 짓 하거나 뭐 후회할 짓 하면 막 며칠 동안 막 못됐냐 막 이러면서 자체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즉시 예수님께 드리고 용서받고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의로운 삶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분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들게 나 근데 주원이 단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단감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많이 자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린 그게 정말 삶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원동력이 됐고 제가 근데 그 즉시 뭐 이런 말이 이렇고 저런 말이 나쁘다 이거를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을 마치면서 제 둘째 언니에게 두 딸이 있어요. 제가 둘이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틀린 걸 알았는데 진짜 성격이 틀리다는 걸 숨바꼭질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이제 숨바꼭질 하면 이렇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가가지고 숨는데 둘째는 막 눈을 부릅니 하면서 안 잡히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첫째는 이게 딱 숨으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아 어디 있니 이렇게 보면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못 본 척 하거든요.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모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달려서 안아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박국지 신앙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여기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음악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이 분과 연결이 돼서 선택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 학생들 잘 듣겠는데요. 마리아 준비되니? Just happened to be hearing a testimony of one of my students. Mm-hmm.
그래서 어떻게 저희 음악이 음악 하나가 저희 영혼을 바꾸고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느냐 아니 멀어질 수 있느냐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마 다음 세미나에 배울 텐데요. 간증이 끝나고. 근데 그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다 듣고 정말 제가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아 그럼 정말 제가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야겠다. 내 머리 내 몸으로. 그래서 사실 홍림인데 사실 홍림인데 듣지 말았어도 그냥 아 정말 그럴까 하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알고 들으니까 또 정말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정말 새롭게 세상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진짜구나 해서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음악 원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아 이게 좋은 노래 나쁜 노래 아 싫어하는 노래 안 좋아하는 노래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는 노래 위험한 노래 무서운 노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음악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니까 제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위험한 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리나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안성을 노래중 미마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미마 고등학교에 다니기 전에 뮤지컬 배우를 꿈꿔왔고 비트박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거마함을 갖고 하나님 조언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불러봤을 때 사람들이 보는 저에게 주는 그 시선과 교회에서 불렀을 때 사람들이 과선해 봐 하는 그 시선과 그것들을 좀 받아서 저는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뮤지컬 배우를 꿈꿔고 무대에 나가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래서 1등 한 적 한 번 있고 상금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저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신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정말 사랑했고 좀 음악이라면 저는 잠 안 자도 괜찮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것을 받아야 가장 높은 퀄리티의 가장 높은 퀄리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오바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딱 모셨어요. 새벽에 딱 모셨네요. 그러면 거기서 락 콘서트를 치니까 클래식한 뮤직을 보통 하잖아요. 또 국가를 대표하는 것, 국가, 애국가를 대표하는 것, 동해물과 육교사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거기서 나라를 대표할 때 어떤 음악을 칩니까? 동해물과 백 이렇게 칩니까? 아니면 동해물과 백 또 이렇게 칩니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이런 종류의 음악인데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을 왜 락콘서트, 왜 가장 좋은 퀄리티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여기 정도 되는 아니면 여기 정도 되는 그런 퀄리티로 하나님을 성배한다는 자체에서 저 뭔가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만도 못한가? 우리 대표는 대통령도 못한가? 모든 만물을 창조 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음악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모든 입술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는가. 저도 일요일회를 좀 다녔습니다. 1년 정도 일요일회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데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프레이즈 팀이라고 합니다. 프레이즈 팀. 그래서 이제 나와서 기타 들고 드럼이랑 와가지고 이제 비트를 좀 하면은 저는 주의 이름 높이면 저는 거기서 앞에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막 아 우리 사회주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듯 하면서 비트를 주고 음악을 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음악을 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음악 좀 잔잔한 음악 치면 사람들이 뭐 이런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저희 프레시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올라가서 티창을 써라. 할 때마다 노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찍혀져요. 이런 노래를 치면은 주님이 올 이런 노래를 치면 사람들이 막 주님 주여 이런 사람들이 울고 막 시작해요. 그럼 감정이 올라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완전 DJ처럼 이건 음악 감정을 갖다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이 충만했다.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장난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와 성령이 충만했다.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는 시작이 뜻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 이게 성령인가. 왜냐면 말씀이 좋기 때문에 말씀 정말 좋은 가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죠. 제가 만약에 목사님인데 여기서 옷을 입고 신발을 입고 반바지 입고 목걸이 귀걸이 딱 입고 목사님을 보니까 안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올라가 설교를 한다는 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가사를 읽고 이런 장르의 음악을 넣어서 합친다는 것은 목사님이 뭐 힙합처럼 뭐 힙합 전사처럼 딱 입고 와서 철근 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는 잘 몰랐지만 미마에 와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 때문에 지금도 아직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많이 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느끼셔야 할 것은 가요를 들었을 때 꼭 가요뿐만이 아니라 CCM 뮤직 요즘 학생들 가면 찬미가를 부르는 학생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부를 하면 찬미가를 부르는 학생부는 전 단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있을 때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하고 막 공짜 게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아니 그 목사님만 오셔도 이런 노래 안 치고 대회 때 아 그럼 내가 우리는 대회 때 왜 이렇게 이런 우리 이런 노래 안 칩니까? 목사님 뭐냐 아, 최고의 노래 치는 거다 대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CCM을 안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노래 안 부르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 대회 때는 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왜 대회 때는 왜 이런 노래 부릅니까? 청구성 이런 왜 이런 노래 부릅니까? 아 최고의 가수 드리고 싶대요. 그럼 이때는 최고에서 안 드려야 되고 이때는 최고에서 드려야 되고 최고의 가수 드린다는 것은 이 음악 가장 최고의 가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매 순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이런 최고의 가수 드리고 기도할 때도 최고의 가수 드리고 숨기는 하나님 최고의 가수 드리고 하는 것을 많이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음악을 최고에서 그냥 이 음악 듣지만 나빠 왜 나빠요? 나쁘니까 나빠 내가 말했으니까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유를 설명해 주면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도 다 알았거든요. 이 학생들의 열정과 순수함은 제가 어느 층에서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저희 두 번째 세미나 잠깐 이제 휴식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니까 저희분 저희가 아는 한 가장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음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계속 성령님께서 녹여주셔서 앞으로 들을 정보들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저희 삶에도 필요한 변화와 이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할 수도 도와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분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한 이유가 정말 이 많은 정보를 나눠야 되면서 불구하고 한 시간을 간증으로 쓰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체험하고 이분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가 생길 때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이런 사적인 정말 누가 터치하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이런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께서 좀 더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아요. 그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음악이 좋다 저 음악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가능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사랑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이제 듣게 될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그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의하여서 적용하여서 저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ve a seat. Do you need a translator? No, it's okay. Okay, I just going to see. No, you can't. 과학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사람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두뇌, 이런 몸 속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저희 특권을 갖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보고 사는 것이 음악이 두뇌에 끼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음악은 두뇌의 축두엽 역인데요. 축두엽이 언어 기능, 장기 기억과 정서, 그 다음에 청각의 정보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변형기는 여기 없어요. 사진은. 아니, 있는데 제가 어딘지 몰라요. 감정과, 변형기는 감정과 이를 바탕한 감정적인 행동 담당이고요. 신체 반응, 식욕, 정욕, 동기유발, 또 욕망, 이런 것을 기능을 합니다. 또 전두엽, 저희 여기 딱 이 두뇌,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생각, 계획, 판단에 따른 몸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게 그냥 말 드리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음악은 두뇌의 측두엽과 변형기를 포함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음악은 전두엽의 긍정적인 반응을 생산시키는 경향이 있어 의지, 도덕 가치와 생각하는 힘에 영향을 끼친다. 이해되셨어요? 다른 어떤 종류의 음악은 전두엽의 반응을 아주 조금 일으켜 논리적, 도덕적 판단에는 아주 적은 반응을 일으키며 감성적 반응은 아주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음악은 두뇌에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고 처리, 어떤 음악은 감정에 주로 하고 여기는 별로 기능 못 가지는 거. 이분은 미디아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음악은 멜로디, 화음, 리듬을 배열하여 감정을 움직여서 선과 악을 제시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미디아 이런 우리 아시죠? 거기에서 음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미디어에서 사용할 때 주는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옳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사는 이야기를 잠시 안 할 거예요. 가사가 없는 음악만으로도 듣는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좀
times, eh? Love this song. What kind of is it? So, 아무 말도 없었는데 여러분 감정이 바뀌었나요? 자. 어떤 거 같아요? 자, 지금 몇 초 만에 경쾌했다가 어떻게 이런 기분 들었다가 다시 행복해지고 음악이 우리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 가사가 없어도 음악 자체만으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 Norman Weinberger UC Irvine 신경생물학자 행동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음악은 분위기를 바꾸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한 기능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보다 가장 쉽다. 방금 제가 여러분 감정을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음악하고 이 사진하고 매치를 시켜보세요. 생각과 감정이 합치면 성품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죠. 그래서 생각 더하기 감정은 품성.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래가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악한 천사의 영향력에 우리를 두는 것이 되고 그들의 인재와 그들의 조절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뭐 음악은 다 음악이야. 뭐 아무거나 들어도 돼. 그건 네 주관적인 거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는 태도 우리 뭐 생각, 감정 조절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은 악한 천사 우악함.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분은 두뇌로 잘 알려주신 박사님 리처드 펠라그리노. 음악은 감정의 상태를 신속히 바꾸는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이미지를 홍수처럼 밀려오게 하는 시작점이다. 자, 여러분. 어떤 노래를 딱 들었는데 내가 그때 어디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뭘 먹었고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 누구 친구 생각나고 이런 거? 25년 동안 두뇌를 연구한 제 말을 믿으세요. 아직까지 저는 단순한 노래 하나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끼친 영향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재료 원하시면 제가 이메일 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막 적으시지 않아도 아까 그 Norman Weinberger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과 우리의 행동은 음악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음악은 두뇌 속에 직접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우리 개개인의 많은 부분 또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볼 것은요, Dr. Manfred Kleint, 신경과학 연구자인데요. 이분은
여러 개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꼽는 것이죠. 그거 해서 뭐 부족들한테도 가고 개발도상국 아니면 잘 사는 나라 여러 나라를 다 다니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셨는데요. 신경학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색깔과 음악을 똑같이 반응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이걸 봤을 때 핑크, 한국 사람도 분홍색 이렇게 보듯이 음악도 우리 두뇌가 그렇게 반응한대요. 뭐 너는 흑인이고 나는 백인이야. 그래서 우리 음악 똑같이 반응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시각과 청각의 자극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여 두뇌의 같은 자국을 만든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어디 뭐 종교 뭐 이런 거 다 드물하고 다 똑같이 우리가 인간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스트레스와 addiction, 스트레스와 중독에 관해서 볼 건데요. 이 책 1초에 3-4번의 이상의 강하게 자극하는 드럼 리듬은 두뇌를 스트레스 상태에 든다. 듣는 이가 그 음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 두뇌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두뇌가 정상적인 평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오피오드가 아편처럼 이게 효능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몰핀처럼 역할하는 호르몬 집단을 내보낸다. 이 아편처럼 효능하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 있고 듣는 이가 다시 마약으로 인해 최고의 기분 좋은 상태를 다시 구하게 된다. 이 지속되는 드럼 리듬들은 성적 자극을 강화하게 하는 성 호르몬을 나오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걸 보내주는데 몸이 그거 익숙해져 버리면 그거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크게 쿵쿵거리는 낮은 베이스 음악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기에 사춘기 남자들이 이런 종류의 음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그런 음악은 두뇌 화학 작용을 자극하거나 호르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들었을 때 성 호르몬이 우리가 선택하든 안 하든 나오는 거예요. Dr. David Alpine, 락 음악의 리듬 속에는 성욕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 거의 가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락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지금 그게 우울적인 음악으로 있어서 제가 락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지금은 제가 박자놀이를 할 건데요. 이거를 중간에 두고 이쪽 편 그룹 1, 그다음 여기는 그룹 2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 이 노래 다 아시나요? 아시죠? 제가 뭐 굳이 노래는 안 했는데 뭐 박자놀이만 할게요. 먼저 그룹 1이 박자를 1번만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 알겠어요? Ready?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다윗의 우리 모두 약하나 예수 밑에 마이에스트로. 자, 이제 그룹 2번은 1번하고 3번을 해주세요. 1번하고 3번을 당겨야 되겠네요. 자, 그룹 1.